제가 미대 출신. 아 그래요? 네, 제가 미대요? 미대 미술을 했기 때문에. 초상화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쵸, 초상화를 플리커터라 그러잖아요. 빨리 네. 그려주는 거. 좋은데? 좋지. 제가 미대 출신. 아 그래요? 네, 제가 미대요? 미대 미술을 했기 때문에. 미대에 나온 남자야? 아 일단.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있다가 뽀뽀 하나만 잠깐 하고 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빠르게 좀. 네, 빨리 빨리. 네. 안녕하세요. 마이티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옆에 저 옆에서요. 이 조그만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재가 네,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데 여기 토트백에다가 그림을 네네. 그려서 네네. 옆에서 팔 거니까 많이 와주시고 여러분들 여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려드려요? 저희가 그 토트백에다 그려드려요. CD랑 같이 드리는데 그거를 만 원이에요, 사시면은. 진짜로요? 저 진짜 첫 번째 손님이 오셨습니다. 형 일어나. 아, 첫 번째 손님 오셨습니다. 레이디스. 네. 아, 네, 드디어. 너무 미소가 밝으신 첫 번째 손님. 의자가 조금 어떤 걸 그려드릴까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상화를 원하세요? 아니면 괜찮겠어요? 초상화 괜찮겠어요?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초상화로 갈까요? 아, 너무 이쪽 보지 마세요. 네, 자연스럽게. 아, 네네. 네, 그렇게 해도 돼. 아, 손가락으로 얼굴 다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네. 진짜, 그림이 상상이 되는데, 좋아요. 아, 잠깐만. 아, 보지 마요. 너무 보지 마요. 그래, 확인하지 마! 확인하지 마요. SNS에 댓글도 남기고 막 이렇게 하세요. 제가 또 다 기억하니까요. 저는 해시태그 마이티 마우스. 네네. 마우스 맞아. 마우스 맞아. 아, 이제 하셨어요? 이제 하셨어요? 저희가 누군지 이제 하셨어요? 아, 이제 하셨어. 마이티. 뭐 하시는 분 줄 알았어요? 뭐 쇼님 줄 알았어요? 네? 이 사람들 정말! 지금 쇼니라 그래. 뭐 다이어트 시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 지금? 자전거 갖고 와, 자전거. 엑스바 엑스바. 아, 이거 홈쇼핑 아니에요 여기? 너무 방탄이야. 아, 진짜 쇼미라니.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보관을 잘 해주시면. 이거 몇 흘러 내리는 네.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 가방 물 묻어도 괜찮은 거예요? 저건 네, 저게 펜이 그 저런 뭐 옷이나 이런 데 그리는 펜. 네. 안 지워지는? 그렇죠. 방수. 그렇죠. 패브릭 펜. 아 이제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수정 뭐하지 안 되네. 반대면이 있어. 너무 예쁜 반대면이 있대. 눈이 너무 작은데요? 야 잠깐만요. 샤이하게. 좋은데? 완성! 짜잔. 아니 카메라맨님이 오늘 처음으로 웃으신데요? 아니 이분이 이거를 되게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짜잔. 잠깐만. 저분이 돈을 냈나요? 싸우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묘하게 담긴 닮았네? 야, 정말 돈 내고 사라고? 예쁘죠?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왜요, 왜요? 이 정도야?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또 와주세요. 지금 생각 있으셨던 분들이 도망가고 계셔 지금. 얼마나 예뻐요? 들어봐봐요, 형아. 너무 예쁘잖아요. 와, 대박. 너무 좋아. 좀 펴서. 찌그러져서 그래. 진짜요? 진짜 너무 예뻐. 귀엽죠? 귀엽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데 쓸게요. 감사합니다.